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월 4일 연중 제14주일 마르코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레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시골 태생의 안식일법을 어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기 일쑤였고, 고향 사람들은 목수 출신이라는 사실과 가족관계를 이미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분의 말씀과 행적만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헤아려 보려 했을 텐데, 부분적인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아는 양 판단하는 이들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워하던 이들마저 결국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맙니다. 마치 맹인이 코끼리 코만 만지고서 그것을 뱀으로 확신하는 오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를 우리도 자주 범하곤 하죠.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본 모습이 그 사람 전체를 설명한다고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 사람의 모든 면을 입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또 무엇을 꿈꾸는지 다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자기 눈에 비친 일부만을 볼 수 있을 따름이죠. 우리가 감히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만 그 참모습이 밝혀지는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를 마주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져야겠죠.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느님께서 지으신 신비로 품어 안고 감탄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다 함께 청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글라레 선교 스토리 박재영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